남친인 듯 남친 아닌 남친 같은 남사친 부자 여배우 A에 대한 와.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아름다운 외모, 털털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배우 A. 덕분에 A 주변에는 남사친이 끊이지 않는데요. 오. 때문인지 A는 열애설이 자주 나는 스타입니다. 오. A는 남사친과 서로의 집을 오가기도 하고 국내 혹은 해외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팬이나 네티즌에 의해 포착될 때가 있는데 A는 그때마다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지에서 남자 배우 B와 여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A는 우연히 만난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A는 과거에도 남자 배우 C와 같은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먼 나라 길거리에서 지인을 마주칠 확률이라니 그것도 두 번이나 말이죠. 정말 놀라고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저 김지연 기자님도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확률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에다가 바늘을 꽂아가지고 낙엽 하나가 둥둥 떠 내려오다가 거기에 꽂힐 확률. 야,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 근데 네. 저는 정말 네. 궁금한 게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정말 친구였던 거예요? 사실 공공연히 누가 다, 그러니까 모두 알지만 공공연히 밝히지는 않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애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그 하늘을 나는 그 쇳덩어리를, 네. 예, 굳이 뭐하러 같이 탑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친구인데. 예. 하면서 봐, 누구지? 저 정도면 저도 한번 봤을 법, 판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네. 저 정도 그 남자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하면 여리한테도 한번 문진 한번 올만한데 예. 한번 녹화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네. 오늘도 역시 정말 이렇게 궁금증을 남기면서 네. 네. 시크릿 노트 너무 잘 봤고요.